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연휴를 세고 나더니, 그래서 이 연휴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리듬이 깨지면 공부하기 어려워요. 리듬이 깨지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예, 공시법하고 세법은 한번 빠지면 굉장히 그 영향이 크다고 얘기해서 잘 들어가겠는데, 예. 이게 이제 마음 자세를 어떻게 먹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1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학원은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죠. 생각나요? 아, 잘하시는 분들만 있네. 복습도 잘하시고 숙제도 냈었는데 숙제 내서 혹시 안 오신 거 아닌가? 제가 지목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그렇죠? 세 번 정도 그 명칭을 한번 써보고 내용을 읽어보라 했는데 읽어보셨어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써본. 아, 되셨고 여기 써보신 분 노트 아니면 예, 잘하셨고 써보셨어요? 아, 잘하셨고 여기 써보셨어? 처음 들어왔어? 아이고 이럴 수가. 처음 들으셨구나. 그러면 처음 들으신 분은 처음에 여기 입문 과정부터 내용 반드시 들으세요. 왜냐하면 계속 중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본 사항에서 설명한 것은 이제 반복할 때는 그건 좀 빼고 다른 부분 설명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셨으면 일단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지난주 화요일. 근데 다른 걸 이제 복습하거나 준비할 시간은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항상 뭐 중간에 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고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 그래서 앞에 조금 지나간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돼요? 한 바퀴 돌면 또 그 자리에 또 돌아오는 거고. 우리 영어관에 갔을 때 딱 시간 맞춰 가면 처음부터 보면 좋겠지만 한 처음에 시작한데 한 10분 지난 다음에 들어갔어. 그럼 한번 보고 다음에 앞부분 더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했던 내용 오래됐지만 지적에서 우리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토지를 등록한다. 토지를 등록한 기본 단위를 뭐라 하겠어요? 필지.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는 필지다 라고 했어. 그래서 토지를 셀 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얘기하지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필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필지. 그래서 1필지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했죠. 1필지 성립 요건. 예, 요건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죠? 집원 부여저이 같고 집안이 연속되고 용도인 지목이 같고 도면에 축척이 같고 그다음에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가 같다. 이 여섯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한 필지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뭐가 있었죠? 예외 1필지 요건 중에 예외 예, 어떤 거? 지목인 용도가 같아야 되는데 용도가 다른데도 한 필지가 되는 토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양입지다 했고 양입지는 지목동일 요건에 대한 예외다. 즉 지목이 용도가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무시하는 토지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요때 양입 즉 무시하는 것도 제한사유 했다 했지 무조건 무시 못한다 했습니다. 제한사유 양입지가 될 수 없는 조건 즉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세 가지 했다 했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조응된 토지 지목이 돼. 금덩어리 무시 못한다 했잖아요. 돌덩어리는 무시했지만 지목 28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금덩어리야. 대. 종된 토지목이 될 땐 양입지가 될 수 없다. 즉 한 필지 못 만든다. 두 번째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이제 제한서에 걸린다 했고 세 번째 종된 토지 면적이 얼마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00평 330 그래서 이 숫자 종된 토지 지목이 되거나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지가 안 된다. 제한사유에 걸린다.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별도로 따로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필지 요건 동시에 뭐다? 합병의 요건하고 같다.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합병 후에는 반드시 몇 필지? 한 필지가 되어야 된다. 합병 전에 두 개 이상이던 토지가 합병 후에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합병의 요건과도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인데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 필지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춰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럼 한 필지가 결정됐다면 1필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등록할 것이냐? 바로 자, 이렇게 필지라는 것은 실제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를 어떻게 한다 했죠?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요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자, 이걸 요거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토지를 측량을 해 봤더니 측량 그대로 등록 못 한다 했죠? 일정 비율을 줄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1000분의 1로 줄였다. 이걸 뭐라고 했죠? 축척, 축척. 저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정한 다음에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한 필지, 한 필지. 1필지라고 했어요. 1필지. 요 1필지가 되면 1필지 단위, 필지 단위로 등록해야 되니까 1필지에 어떤 내용을 등록할 것이냐. 이것을 1필지 등록사항이다. 무엇을 등록하느냐. 이 얘기죠. 자, 지적이란 토지에 무엇을 등록한다 했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한다. 토지 표시. 토지 표시사항이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죠? 여섯 가지. 이게 뭐예요? 이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 뭐라 그랬어요? 토지의 표시. 용어 정의에서 토지의 표시다.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이게 소재야. 지번 10번지 지목인 대. 예를 들어서 면적은 뭐 경계 이건 도면에 나타나 있죠.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되고 면적 넓이가 얼마냐 이런 내용들이 토지 표시 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이 중에 뭘 공부했어? 지번 공부했죠. 지번의 표기 방법. 지번은 필지에 부여한 번호, 아랍의 숫자입니다. 자, 첫째 표기 방법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표기하는데 숫자 하나만 나온 걸 뭐라 그랬어? 단식 지번. 두 개 나란히 나온 걸 복식 지번.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번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복식 지번은 앞에 나온 숫자, 만약에 요 앞에 나온 숫자 이걸 뭐라고? 본번. 이걸 뭐라고? 부번. 여기 이걸 뭐라고? 일그라 했죠? 이걸? 의라고. 오의 일.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도 이 숫자 앞에다 뭐라고? 산 이거 붙인다 했지? 그 다음에 기본 위치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분류해 봤을 때 기본 위치에 따라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 방향으로 끝나가는 북서기본법을 채택하고 있다.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했죠? 누가? 누가? 대통령이 부여합니까? 도지사가 부여합니까? 누가 부여한다고 했어? 지적 소관청이. 소관청은 뭐라고 했어요? 지적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은 누구라고 했어요? 밑에 구가 없는 시 시장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해를 허락했어요. 그래야 말이 이제 통합니다. 이 국가사물 처리한 국가기관으로서 이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지적 소관청. 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하되 북서기본법 원칙에 따라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지번 부여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었죠? 방법 네 가지. 뭐라 그랬어? 전부 다 원칙 예외. 신규 등록 등록조항 시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을 붙여라. 예외가 세 가지가 있었어. 최원수 최종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거나 여러 필지인 수필지일 때 이때는 예외 부번 붙이는 게 아니라 본번 붙이는 거예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그다음 분할 시 지번 부여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분할 시 지번 부여 원칙.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한다 했지? 분할 전 지번의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말이 어렵다 했지.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시켰었는데 복습 안 하면 또 까마득해집니다. 까마득해져. 이게 들은 적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돼. 그래서 계속 1년 동안 반복하는 거, 10달 동안. 한 번으로 다 알아버린다. 그럼 엄청난 머리, 이 지능 수준과 기억력 수준 대단한 거지, 뭐. 그 정도 되면 중개사 공부하지 않고 뭐, 하버드로 유학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반복학습 그리고 인내력 꾸준히 반복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에 이제 기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해를 하면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암기 억지로 암기하려면 잘 안 돼요. 근데 대신 억지로 암기하려면 계속적으로 입에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암기하거나 뭐 이럴 것도 시험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시험 볼 때는 꼭 필요하다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해하려고 일단 노력하시면 나중에 억지로 암기 안 해도 60점 다 나와요. 제대로 내용만 이해했으면 60점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우리 저도 요새 자꾸 이제 기억력이 이제 이게 들으면 우리 뭐 기억해도 되는데 좀 지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메모를 자주 하고 적어 놓습니다. 자꾸. 그리고 자꾸 우리 이 기억력이라는 것은 시대가 조금 옛날처럼 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시대는 많은 거 그래도 기억이 잘 됐는데 요즘 하도 시대가 복잡하고 환경 오염이 되고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기억이 잘 안 돼. 그리고 우리 인간 뇌세포나 이런 것들 자꾸 이런 공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어. 그래가지고 더 기억세포들이 활동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타고난 기억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 돼. 노력은. 여러분 공부하고 자꾸 노력을 하면 그 기억력이 좀 나아집니다. 근데 노력을 안 하면 자꾸 이게 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하는 이 과정도 그냥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뇌 운동 훈련한다. 치매 예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꾸 이렇게 퇴화를 막아야 되니까 공부하면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 요즘에 건강 중에 육체적 건강도 있지만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없던 각종 질병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환경 오염이나 각종 여러 그 복잡한 사회로 발전하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에요. 옛날 이렇게 암이 많은지 몰랐잖아요. 오늘날 불치, 알려지지 않은 질병들 엄청나게 많아.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그래. 이게 복잡해지니까. 또 요새 뭐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난리죠. 또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긴장합니다. 한쪽에서 난리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번 부여에서 이제 분할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설명했고, 예외도 있었죠. 예외는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 건축물 있는 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 했어요. 합병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했지? 선순위 지번,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 예외는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의무, 신청이 없으면 원칙대로 가라 했어요.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종전 지번 중 뭐만 쓴다? 본번만 사용한다. 본번 중에서도 제외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 했지?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이거나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그때는 비록 본번일지라도 쓰지 않는다. 하다 보니까 부여할 지번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예외 부족한 지번 어떻게 보충하느냐? 단지식 블록식으로 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부터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번 부여 네 가지 방법을 얘기했죠. 다 원칙 외에 이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는 정리 안 되니까 한번 아 원리 알았어.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어떤 분들 한번 딱 들으면 그때 금방 이해 잘하는 사람이 있어. 기억도 잘하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한 번 들으면 얼떨떨해가지고 이게 뭘 와닿질 않아. 나무를 심으면 뿌리를 안 내린단 말이 이게. 그러니까 들으면 이게 내 게 안 되는 거야. 어떻게냐? 시간이 지나야 돼. 나무를 심어놓고 물도 주고 갖고 하다 보면 서서히 지가 뿌리로 내려가. 그래서 어떤 분은 단박에 학교 오는 사람이 있어. 몇 달 만에 금방. 그런 사람들 단점 뭐냐면 들으면 기억은 하는데 이제 뭐가 되냐면 나중에 활용 능력이 없어.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면 또 잘 몰라. 빠져나가요. 그래서 금방 시험용으로 머릿속에 딱 담아놓다 시험 끝나고 딱 잊어버리는 성격도 있는데 또 이렇게 천천히 기억하게 되면 올해가 예. 각인이 천천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이제 이럴 때 다 조금씩 도움이 됩니다. 너무 금방 합격한 사람들은 그 내용들이 합격을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좀 남아 있어서 다른 걸 공부할 때 다 그게 도움이 됩니다. 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집원까지 봤어. 그리고 이제 오늘 지목, 그래서 아까 지목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28가지 지목에 관련돼서 제목 정도 명칭은 알아야 되니까 세 번 정도 써오라 했고 내용도 전부 다 28가지 지목이 제일 출제 많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진 게 있는데 특히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절반이에요. 절반 이 단서는 다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읽어보라 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아, 이렇게 제가 허라는 걸 딱 하면은 단번에 합격해, 그 해. 그러니까 이게 시간 안 끌어. 근데 사람들이 허락하면 또 안 해. 그래서 억지로 무리를 시키지, 제가 무리하게 시키지 않잖아요. 예습 배우라고 나누고 가서 끝나고 간단히 그날 배운 거 점검만 하라.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기출 지문 계속 암기하다시피 반복해야 되니까 제가 처음부터 기출 지문 나눠주고 계속 읽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은 같은 게 계속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나온 게 계속 나오니까 또 올해 거 실어놓는 거 보세요. 왜? 아, 이거 바로 직진 나왔는데 왜 또 나왔으면 또 나와, 그냥. 계속. 그렇게 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걸 실제 활용할 수 있을 정도 가려면 한번 기억해서는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가지고 자동으로 나올 정도가 돼야 시험장에 가서 답을 체크해요. 시험장에 긴가민가 하고 거기서 연구하겠다. 그럼 떨어졌어. 이미 시험장에서 이제 고민하겠다.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고민은 공부할 때 다 끝나고 시험장에서 그냥 딱딱 답만 체크하고 나와야 맞는 거였지. 거기서 딱 답이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시간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확률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학원에서 평상시에 열심히 꾸준히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오늘 나갈 부분입니다. 246페이지를 피시고 오늘 나눠준 보충자료 2-1하고 쓴 그 내용을 보세요. 제가 원래 강의 노트나 요약집에 좀 실어놓은 내용들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편하게 나눠준 거예요. 책에도 있지만 책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 그냥 조문 내용 또는 경우에 따라 책이 오타가 나오고 일부 잘못된 것도 있고 조금씩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준 거니까 우선 자, 지목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험 많이 나와. 이게 뭐예요? 지목. 토지, 눈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이게? 토지를 분류한 목록이라고 했지? 목록. 어디에 따라? 지목은, 자, 지목은 무엇을 지목이라고 한다 해서 토지를 주된 용도, 주된 용도를 가지고 구분해 놨다. 28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게 현재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 토지 목록인데. 그래서 지목을 분류한 기준이 뭘 가지고 나왔다? 여기 용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토양의 성분이나 집 표면의 형태가 나눈 게 아니라 어떤 거? 토지 용도. 그래서 지목을 분류하는 기준. 어서 오십시오. 제가 한 명이라도 안 오면 이분이 또 중간에서 탈락했나 걱정이 돼. 여러분들 연휴 끝나고 다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공부라는 게 꾸준히 해야 그냥 그게 어려운지 모르는데 일도 할 때는 꾸준히 해야지 중간에 또 쉬었다 하려면 잘 안 돼. 하기가 싫어져. 공부는 거꾸로 좀 공부하다 멈추면 거꾸로 후퇴해버렸어. 그래서 그 비유를 그런 말 하잖아. 물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다고. 가만히 좀 쉬면 뒤로 밀려나 있어요. 벌써 앞으로 나가려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는 쉬지 말고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 아니, 놀어도 슬렁슬렁 하더라. 꾸준히 빠지 말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듣고 와서 가서 다른 일 하더라도 꾸준히 빠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루라도 빠지거나 그럼 다음에 가기 싫어져. 또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안 되면 어떻게 돼? 아, 다음번 또 가기 싫어져. 그럼 자꾸 두 번 빠져. 두 번 빠지면 더 빠지고 싶어. 이러다 자꾸 이게 중간에 단락이 생겨. 끊어져. 그러다 보면 자꾸 점수도 안 나오고 자기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재미를 붙이려고 그러고 없어도 그냥 꾸준히 오전에 집에 있어야 뭐냐. 와가 잠만 자거나 TV나 보거나 또 뭐 쓸데없이 시간 내가 혼자 하고 나면 많이 할 것 같죠. 안 돼. 금방 시간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10시간 공부해도 선생님이 딱 3시간 강의해 주는 거 못 따라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숙달된 조교들 탁 정리해 주는 걸 듣고 나서 그 틀대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집에서 뭐 해봤자 그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자, 책은 오늘 246페이지 보고 있어요. 교재 246페이지 펴시고 246페이지 지목.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의에 보면 뭐라고 나왔지?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등록한 것이다. 결국 핵심적인 단어가 이거예요.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로 구분했다. 그럼 처음부터 28개로 구분하진 않았었겠지.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28개 아니다. 이게 좀 세분화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지금 알 필요 없고 여기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했다. 요 기준 지목을 분류한 기준이 뭐냐 물어보면 용도 지목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용도에 따라 지목을 구분한 용도 지목주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용도는 자 그래서 토지 용도는 다양하겠지. 그럼 이제 이런 원리만 알아두면 돼. 시대가 앞으로 더 지나가면 예 과거 예를 들어 1950년대 토지를 처음 등록할 때와 2020년 70년 지난 다음에 토지 용도 70년 전과 지금 같을까 다를까. 그럼 다르다면 더 다양해졌고 단순해졌을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목은 자꾸 다양해지니까 지목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28가지라고 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게 한 40가지 넘을 수도 있어. 분류할 수 있어 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옛날에 공부했더라면 지목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러니까 빨리 합격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라고. 더 세분화되기 전에. 자 용도지목지를 취하고 있다 했고 여기 28개라는 게 28개. 이거는 지목을 어디다 정해놨지? 법률에 정해놨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 동법 시행령 여기 가면 지목과 그 내용을 세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28개로 법률과 시행령에 보면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 이것은 지목은 뭐다? 법으로 정해. 법정주의. 여러분들이 민법 물권 법정주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럼 법정됐다면 마음대로 바꾸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거. 난 이 지목이 싫은데 이걸 바꾸고 싶은데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 못 바꿔. 법률에 규정된 용어 그대로 써야 돼. 내용 그대로 따라가야지. 내 임의대로 바꾸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음 중 우리 법률에 규정한 지목이 아닌 거 28가지가 있는데 이걸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알았어요? 여러분들 써봤지? 세 번. 그러면 이런 지목 있었어? 없었어? 예? 이런 지목 못 들어봤지? 이런 지목은 없어. 대지란 지목은 없어. 지적에서는 대지가 없어. 그냥 대는 있어도. 자, 그 다음에 이런 지목 보았어요? 공장용지? 공원은 있지만 공원용지는 없어. 그럼 이거 붙여, 마음대로 붙였다 됐다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거 과거 감정평가시험에 지적에 관한 문제 다섯 문제 들어가는데 냈더니 답이 없다 했는데 사람 정답은 이거였는데 공원용지란 지목은 없습니다. 공원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주유소란 지목 있었어? 에? 주유소 용지 있지 주유소란 지목 없어. 그러면 주차장 지목 있었어 없었어? 있지? 이건 있는 거야. 이렇게 입구 옥구를 구별해야 돼. 자 이런 지목 있었어요? 농지? 이런 지목 없어. 시험 문제를 보면 출제인이 막 지목을 만들기도 하고 없는 거에 조금 변형시키기도 하고 이런 곤란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세 번 써보라는 거야. 그것도 못 고른다. 암기까지 하지 않고 써보라고 26개 암기나 해서 이런 지목이 있다 없다 정도는 선별할 능력이 있어야 그래도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그것도 모르면서 시험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냥 주진 않아요. 그리고 이건 1차 학개론 시간에도 나와. 개론 문제에서도 진짜 거기다 조그맣게 써놓은 걸 갖다 출제하기도 해. 2차까지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맞지만 1차만 따로 하고 2차만 따로 할 땐 또 이런 거 틀려. 그래서 이런 28가지 지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법정주의 개념은 그런 얘기예요. 법의 규정이 그대로 써야지 임의대로 창설하거나 변형시키면 안 된다. 그럼 용도에 따라 나눴으니까 용도는 자 이것은 뭐야 한 필지 용도를 말하는 거지? 필지가 하나다. 그럼 그 토지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지는 어떻게 씁니까? 하나의 용도로만 씁니까? 여러 개의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왔어? 자 여러분 책 246페이지면 지목 설정 원칙이라고 나왔지? 그래서 이러한 지목 설정의 원칙에 대해서 학설과
법에 규정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 지목을 부여할 땐 자, 한 필지마다 일필지마다 지목은 하나씩 일필일목의 원칙이다. 일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하나씩 부여해야 돼. 하나씩. 일필일목의 원칙. 일필지마다 지목은 하나씩. 두 번째, 그럼 한 필지란 것이 용도가 하나만 있느냐? 용도가 여러 개를 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보니까 이렇게 자기 필지가 있어. 건물 짓려고 그래. 지목을 대라겠죠? 근데 여기다 건물 짓고 났더니 공간이 많네. 그래서 여기다는 텃밭도 가꾸고, 텃밭 전. 요 뒤에는 차도 주차하고, 주차장. 요 앞쪽에는 과실, 유실수도 심어놨어. 그럼 이게 지목, 대, 주차장, 전, 여기 과수원. 도대체 네 가지로 쓰면 지목을 네 가지 설정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써요? 한 필지마다 하나. 이게 한 필지 한 필지. 그럼 지목을 뭐로 설정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 쓸 수 있지? 그럼 어떨 거냐? 이런 경우에 원칙을 따라가야 돼. 이럴 경우는 가장 주된 지목을 따라가라. 이걸 뭐라고? 주 지목. 따라간다, 추종한다 그래. 무슨 뭐 추종 세력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공안 검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뭐 이런 말 쓰잖아. 추종 따라간다는 거야.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다.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 여기서 이건 용도에 따라 구분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주 용도 추종의 원칙이라고 되지.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래서 거기 나오죠. 246페이지 두 번째 나오지.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란 한 필지가 어떻게 이거 이건 평면적으로 용도가 수평적으로 수평적 용도의 경합이 있으면 어딜 따라간다? 가장 중요한 용도를 따라가라. 알았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이거지. 다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없느냐? 만약에 용도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 계속 그로만 쓰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농작물 재배하려고 왔어. 이걸 전. 여기다 채소를 재배했어요. 근데 지금 겨울이지. 재배하기 어렵지? 겨울엔 농사를 앉아서 이렇게 비워놨다가 여기다 차를 좀 주차해봤어. 겨울에 비어있길래 집 앞에 있는 차를 좀 주차해놨어. 여기다. 차들이 이렇게 주차됐어. 그럼 이게 주차장이 됩니까? 그러면 겨울에는 주차장, 봄부터는 전, 다시 가을 돼서 겨울 되면 주차장 계속 바꿔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시간적으로, 자,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그럼 지목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이걸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다. 이렇게 일시변경 불변 원칙. 즉,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면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영속성, 영속성. 요 말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일시변경 불변칙 내지 영속성의 원칙이다. 이런 말 써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이거 사용목적 이것은 추종 따라간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여기서 사용목적이라는 것은 관계 법령의 목, 우리 지적에서도 1조가 뭐라고 했지? 항상 1조는 이 법의 목적. 2조는 뭐라고 했지? 용어 정의. 이렇게 나온다 했지. 2차 과목들 이런 공법 분야는 대부분 행정법 분야는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 과목들이 항상 1조, 이 법의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이렇게 나와. 1조가 이 법의 목적인데 만약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 개발 사업을 했다. 그럼 조성된 토지는 다 건물 지을 땅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럼 거기 건물이 없어도 뭐야? 용도는 결정된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즉 토지 용도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관계 법령에. 관련된 법령의 목적에 구속이 된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걸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떤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다 뭘 짓려고? 공장. 그럼 그 땅은 지목이 뭐가 될까? 공장 용지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또 가족 묘지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뭐 묘지를 조성해놨어. 거기 시체나 유골이 안장이 안 됐어. 그래도 지목은 뭐라고? 묘지야.
이렇게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가 실정법에 규정된 거예요. 네 가지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학설일로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용도 경중의 원칙이나 용도 경중의 원칙 또는 예, 등록 선후 이게 이렇게 등록 선후 이건 학설입니다. 다섯 번째 쓴 거는 이건 학설. 자, 용도 경중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직적 용도 상호관계 수직적 용도 경합이 생기면 그때도 중환 용도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등록 선후의 원칙은 시간적 용도 경합이 생기면 먼저 등록된 것이 우선이다.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학설이기 때문에 굳이 15회 때 한번 언급하고 다 추진 안 되더라도 일반 실정법에 나오는 지목설정 원칙은 일필목의 원칙, 주지목, 주용도, 추용 원칙, 그 다음에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영속성, 그 다음에 사용목적, 추용 원칙, 요 정도 알아두고 용도경중이나 예, 등록선의 원칙은 학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아셨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지목설정의 원칙. 그래서 여기 그대로 동그라미 친 거면 뭐라고 하세요? 일주일만 사용하자. 일주일만 사용한다. 언제? 시험 직전에 일주일만 사용하면 된다. 시험 끝나고는 잊어도 괜찮아. 뭐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목설정 원칙을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마지막에 나온 하나 먼저 보고 세 번째. 표기 방법 뒤에 언급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책에서는 어디 쪽에 있냐면 뒤에 뒤쪽에 가면 자 254페이지 나와 있지 지목의 표기 방법 이렇게 보시고 표기 지번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번과 차이가 있어 지목은 그래서 자 지목은 대장에 쓸 때하고 도면에 쓸 때하고 다릅니다. 도면. 대장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을 협의 대장이라고 그래. 도면은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말합니다. 지적도 임야도. 대장에는 지목을 표기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긴 정식 명칭을 코드 번호와 함께 씁니다. 정식 명칭. 코드 번호랑 1번부터 28번까지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전 01 탑 02, 과수원 03에서 잡종 28번까지 번호가 붙어있는 걸 뭐라고 한다? 코드 번호라고 그래. 번호는 몰라도 돼 일단. 그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정식 명칭을 쓴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목장용지다 그러면 이렇게 목장용지 이렇게 쓰면 돼.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쓸 때는 알았어요? 대장 쓸 때는 근데 도면에 쓸 때 지적도 임야도에는 정식 명칭을 쓸 칸이 없어. 도면은 어떻게 된 게 도면이냐면 이렇게 도면을 그리면 이렇게 된 게 있어. 어느 지역 지적도다. 뭐 1200번을 작성됐다. 여기다 토지 경계를 긋고 그럼 이거 어떻게 여기 10번지면 지목 대 11번 주차장이면 차 여기 9번지면 만약에 여기가 주유성지다 그러면 주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만 쓰는 거, 한 글자씩. 근데 한 글자 쓸 때 이거를 정식 명칭 다 못 쓰니까 약식으로 줄인다. 약식 부호로 써 부호. 도면에는 부호로 쓴다는 거야 부호로. 그럼 28개니까 부호도 몇 개 있어야 돼? 28개. 지목 28가지 세 번 써보라는데 그것도 기억할까 말까 하는데 부호를 또 28개만 머리가 헷갈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호를 쓰되 굳이 신경 쓰지 말라고 부호 쓰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첫 글자를 따라 쓴다. 첫 글자 두 문자. 여기 두 문자는 첫 글자를 쓴다. 첫 글자. 이게 머리 두 자니까 머리 글자만 따라 쓰다. 그럼 예를 들어 목장용지다. 그럼 여기 오면 뭐라고 쓰면? 이게 뭐. 여기서는 목. 그럼 목장용지라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똑같이 한 글자 쓰면 좋은데 어떤 건 보니까 겹쳐. 똑같은 글자가 두 개씩 나올 수도 있지.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차 문자.
차가 뭐냐? 두 번째라냐, 이 차 문자. 이거 머리 글자란 말과 다른 거, 이거. 두 번째. 그래서 이건 차, 수석, 차석, 차남 할 때 차는 두 번째라는 얘기. 그러면 28개 중에 첫 글자 쓰는 게 몇 개냐? 첫 글자 쓰는 게 24개나 돼. 두 번째 글자 쓰는 게 몇 개냐? 4개밖에 안 돼. 근데 시험에 자주 나와. 암기해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 뭘 암기해야 될까? 머리가 좋은 천재는 다 암기해버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안 돼. 그러면 뭐냐? 요 4개를 암기고 나머지는 다 뭐야? 첫 글자니까. 그런데도 이게 계속 나왔는데 틀리면 되겠어요? 계속 돼. 올해 매년 냈어. 그래서 또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네 가지가 뭐냐? 요 차 문자 쓰고 이건 기억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천원 차장이다. 이렇게. 자, 차를 탔더니 차장이 차비 1,000원만 내세요. 나 1,000원 차장. 자, 차비가 얼마라고? 1,000원이야. 1,000원 차장. 그렇다고, 아, 난 차, 자가용 타고 다녔는데 차, 그러면 뭐야? 차 볼 때마다 1,000원 차장을 생각해. 탈 때 1,000원, 공식보다 1,000원 차장이 뭐야? 차 문을 열 때, 닫을 때도 1,000원 차장. 1년 내 공부하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데도 이제 기억 안 난다 만데 차 탈 때마다 공식 선생님 천원 차장 천이 뭐지 생각해 보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말고 친구 만나서 뭐 그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천원 차장 천이 뭔가 아 그렇게 이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천은 뭐냐 이건 하천을 말합니다. 원은 유원지를 말해.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그래서 여기서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지 네 가지만 두 번째 글자를 따로 나머지 다 첫 글자야. 그러면 이건 왜 하천을 갖느냐. 이건 똑같은 건 없는데 학교용지가 비슷한 표기가 나올 수 있어서 헷갈릴까 봐 두 번째를 간 거예요. 이게 학인데 잘못해서 하라고 해서 이거 좀 하나 찍히면 이거 학하고 비슷해지잖아. 또 그다음에 유원지는 유지라고 이게 써. 못쓰지. 주차장은 왜 차냐? 주유소용지가 주를 쓰기 때문에. 공장용지는 왜 두 번째냐? 공원이 공을 쓰기 때문에. 알았어요? 자, 차 문자. 천원 차장. 천이 뭐라고? 하천. 원이 뭐라고? 유원지. 그 다음에 차가 뭐야? 주차장, 장이 뭐야? 공장용지. 천원 차장. 아셨죠? 자, 이제, 여기 보지 말고, 이쪽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세요. 천이 뭐야? 천? 원. 차. 장. 아, 그렇게 기억하면 돼. 천원 차장. 그래서, 천원 차장 하면 생각해봐요.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차 타면, 천원 차장이 뭐였더라? 천. 하천, 원, 유원지, 차, 주차장, 장, 공장용지. 그럼 어떤 그 도면을 봤든 도면 읽으려고 봤어. 어떤 도면에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자 어떤 사람이 도면을 보여주고 이게 지목이 뭔가요? 물어봤어. 지목이 뭔가요? 그럼 여기 9번지 공이야 뭐 공. 공이 뭐야? 아 10번은 뭐야? 공장용지라니 여기 있단 공원이라니까 공장용 장이라니까. 그럼 좋아. 여기 그럼 장 여기 장을 알았어. 장 장이 이렇게 막 세 개나 있네. 이 뭐야 했더니 에? 장이 세 개나 있어. 그럼 뭐야 이게 공장용지야. 여기 모텔입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거 아니 장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목을 도면에 쓸 때 한 글자씩 쓰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다 쓰는 게 2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를 따다 쓰는 게 4가지인데 요 4가지 예외적인 거 천원 차장 꼭 기억해. 차 문자 쓰는 거 요거 두 번째 글자 따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 272페이지 작년 올해 우리 바로 직전에 시험 본 거야. 작년에 30회 13번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뭐, 앞에 이제 쭉, 물이, 요게 아니고, 또 있는데, 여기, 예, 270페이지, 9번 문제 보세요. 자, 9번에 보니까,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럼 여기 천원 차장 있어, 없어? 한번 보세요. 어디 있어? 공장용지 장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틀렸다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유원지는 뭐라고 했어, 아까? 여기서. 원이라고 했잖아, 원. 두 번째라고 했지? 요 두 가지는 차 문자고, 나머지 다 첫 글자를 따야지? 그러니까 광천지는 뭐야? 광이지. 제방은 뭐야? 제지. 도는 뭐야? 도. 그러니까 딱 보고 천원 차장 옆에다 써놓고, 이걸 몰라. 갑자기 천원 차장을 알았는데, 천이 부어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또. 갑자기 엉뚱한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게. 알았어요? 천원 차장 네 가지 정확히 알고, 요거 빼놓고는 전부 다 뭐라고요? 첫 글자. 첫 글자.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신경만 조금 쓰면 돼. 이 정도도 신경 안 쓰고 중개사 사학생을 딱 했다. 욕심이 과다한 거, 욕심. 사람 욕심을 부리면 항상 문제 생겨. 최소한 요 정도도 안 하고 중개사 자격증, 전문 자격증을 가지겠다는 것은 욕심 많이 부리는 거예요. 최소한 요 정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기 방법까지 봤어. 그 다음, 네 번째. 지목에 관련돼서는 총 28가지가 있다 했죠. 근데 이건 다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지목을 보면, 구체적 지목을 보면은 조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본문이 있고, 조문에 본문이 있고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본문과 단서. 즉 본문에는 기술을 딱 해놓고 나서 단서, 다만, 단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28개 중 13개, 4개가 단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거기다 시험에 다 출제됐단 말이에요. 또 본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한 거냐? 핵심적인 단어, 어떤 것이 출제되는지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핵심 키워드를. 알았어요? 기억할 건 많지 않아요. 제가 거기다 몇 개 써놓은 것만 알면 돼.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니까 제가 오늘 거기 구체적 지목을 보면서 한번, 예, 이 책이 눈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 제가 정리해 준 겁니다. 248페이지 책을 보시고 오늘 나눠준 자료 보세요. 첫째, 전 보면 우리 책을 보면 옆에 비교해 보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를 제외한 원예작물, 그 다음에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와 식용을 위해서 죽순을 재배한 토지는 전으로 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읽었다고 해서 그걸 이게 시험장에 쓸 수 있느냐? 쓸 수가 없어. 이럴 때면. 요 핵심적인 것들 다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골라내야 되는데 조금씩 바꿔버려. 조금씩 바꿔. 예를 들어서 거기 곡물, 원예작물, 혹은 과수류 포함? 이렇게 한다거나 그중 일부를 잘라낸 거거나 일부만 뜯어라 묻힌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 곡물부터 언급하지 않고 묘목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는 뭐냐를 물어봐. 그럼 갑자기 묘목 관상수 처음 듣는 말 같아. 앞에서 곡물부터는 많이 들어봤는데 중간에 갖다 들어가면 요 단어가 갑자기 생소해지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 헷갈리는 거야. 아니 지목을 몇 번 읽었는데 왜 답을 모르지? 여러분들이 요렇게 착각을 일으키게끔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 조금씩 바꾼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요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보세요. 전 하면은, 자, 여기서 전이나 답, 과수원, 이걸 농지라고 하죠? 전답을 구별할 때는 항상 차이점이 뭐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답은 물을 상시 이용하느냐? 여기 답 자체가 물을 이용한다는 거야, 여기. 전 위에 물이 항상 있잖아.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작물 재배하는데 여기 작물을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전 하면 거기 곡물, 원예작물, 여기 과수류는 뺀다는 거예요. 원예작물, 그 다음에 또 약초, 뽕나무, 당나무. 당나무가 뭔지 아세요? 네, 종이를 만 이렇게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 나중에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게 있었어. 그걸 쫙 다져가지고 그거를 종이를 만들 때 써요. 당나무, 그 다음에 묘목, 관상수, 그 다음에 식용목적 죽순재배지. 여기서 죽순재배, 죽순재배지가 이 죽이라는 게 뭐예요? 죽, 대나무를 표현하는 한자가 죽이지.
근데 대나무는 임야에 저기 나중에 보면 뒤에 다른 데 또 나와요. 근데 이런 그 임야에 보면 죽림지라고 대나무가 자라는 곳은 죽림지 임야에 있는데 식용 목적 죽순을 재배하면 전이 돼 버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요거 요건 기억해야 돼. 어떤 게 곡물 중에서는 구체 뭐냐는 물어보지 않지만 요 답에 들어가 있는 걸 재배하면 안 돼요. 답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작물이 딱 정해져 네 가지. 거기다 써놨지. 그 밑에 답 물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벼가 뭔지는 알죠? 벼. 예. 여러분 주시는 쌀 생산하는 그런 벼. 그 다음에, 예. 연이 뭔지 알아요? 연? 연근. 연꽃 밑에 뿌리 있지? 그 연근이야, 연근. 미나리. 그 다음에 왕골. 이건 뭐 자리 뭐 돗자리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 있어. 왕골 이렇게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뭐 한다? 재배. 둘 다 이것은 재배한다. 여기도 재배를 해야 돼. 이 재배란 말은 뭐야? 식물을 인공적으로 가꾸는 걸 재배라고 그래. 동물도 재배한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나는 돼지를 좀 재배한다 이럴까요? 뭐라 그래? 사육한다. 식물은 재배한다. 그럼 재배가 반대되는 말이 뭐야? 자생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벼가 자생하거나 곡물이 자생해. 그러면 이건 스스로 크는 거니까 이거는 전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상시 이용하느냐 하느냐 이거 가지고 구별했지? 이걸 뭐야? 경작 방식. 경작 방식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을 상시 수두작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용하지 않느냐. 수두작 물을 이용해서 재배한다는 거야. 물을 상시 이용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뭘 나왔어? 전과 답을 구별했고 여기 이용된 작물 중에 전하면 전 고개 약봉닭 묘관죽순 기억해야 돼.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이 식물을 재배한다. 그리고 식용목적 죽순 재배지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답은 벼, 연, 미왕. 벼, 연, 미나리, 왕골 등 식물을 재배해야 돼. 그리고 연이나 왕골이 나왔을 때 이게 자생한다. 자생하고 용수, 배수가 원활치 않으면 이것은 뒤에 가면 어디로 가냐면 유지라고 나와. 유지. 유지는 19번에 가면 19번째 유지가 있어요. 유지라고 있습니다. 19번째. 여러분들 프린트물 봐도 되고 책을 봐도 되는데 뒤에 넘어가면 19번 유지가 나오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는 뭐다? 유지로 간다. 그래서 요거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전답 구별할 때 첫째 뭐 이렇게 물 상시 이용하느냐 안느냐 요거 가지고 전답을 나눠서 이용하지 않으면 전 상시 이용하면 답. 작물로서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식용목적 죽순재배. 그러면 전,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 재배면 답. 알았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거기 전답에 들어간 작물도 다 출제됐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럼 과수원, 세 번째 과수원도 보세요. 책과 비교입니다. 사과, 배, 밤, 호독,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 그 핵심은 과수류 집단재배지야. 과수류. 핵심 뭐라고? 과수류. 과수를 어떻게 한다고? 집단적으로. 어떻게 돼? 재배해야 돼. 거기, 요 과수류에 대한 예시가 나와있지? 어떻게? 벼, 저기, 보면, 사과, 배, 밤, 호도, 그 다음에 귤나무. 이건 과수류의 예시에 불과한 거지. 여기 없는 건 과수가 아닐까? 과수류가 아닐까? 감나무. 여기 있어? 없는데. 감은 과일이에요, 아니에요? 과수류라는 것은, 단연생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야 돼. 이걸 과수류라고 그래. 나무에서 뭐가 열린다고? 과일이 열려야 돼. 그러면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에요? 과일이지만 나무에서 열려? 식물에서 열려? 그럼 나무가 아니지. 그러니까 과수류가 아니야. 그건 전부 다 전 쪽으로 가야지.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이런 걸 재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수류가 무엇이냐는 앞에 열고 한 건 예시에 불과하다. 이거 말고도 또 있을까 없을까? 그럼 포도나무는 과수류 아니야? 그렇지. 키위나무는 키위.
과술이지? 예, 그런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키위가 식물설련다 이게 모르겠다. 그건 상식이 좀 부족한 거야. 키위는 이렇게 이 줄기, 포도처럼 이렇게 덩굴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포도나무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열리는 게 키위야. 그러니까 키위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그럼 뭐야? 과수류. 첫째,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야 된다. 근데 두 번째 뭐라고? 집단적에 대해. 세 번째, 재배에 대해.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 과수에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 밤나무가, 여기 세종 옆에 가면 이제 정안이라는 곳이 있어. 거기 밤이 굉장히 많은 곳이야. 밤나무가 집단적으로 자생하는 곳이야. 자생. 그럼 뭐야, 이거? 임야. 과수는 아니고. 강원도에 가면 산이 5월달쯤, 6월달쯤 가면 하야. 보면 밤나무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가보면 그냥 산속, 숲속에 그냥 밤나무들이 그냥 자라는 거야. 그건 과수원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정원에 가면 어떻게 돼? 밑에 다 도로가 나 있고, 밑에 다 관리 다 하고 있어요.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어. 그것도 우리 시골집에 가면 감나무도 있어. 마당 옆에 새그루가 자라고 있어. 재배하고 있지? 새그루. 집단적이야? 집단적? 새그루를 가지고 집단적 이렇게 지진 않지? 그러니까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할 때만 과수원이다. 근데 꼭 단서 중요, 아까 단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단서. 거기 뭐, 거기부터 단서가 나오지? 주거용 건축물 부진보다 대. 이렇게 양립의 제한. 양립의 제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세 가지 꼭 기억합니다. 거기 묘목과라고 했지? 묘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과수원. 이 세 가지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즉, 자, 묘지. 여러분 뒤에 하면 28번째 하면 묘지가 나와. 묘지에도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가 나와. 관리사무소. 요 관리사무소 부진 그냥 대가 돼. 양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바로 밑에. 목장용지 네 번째 가면 목장용지도 여기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진 대가 돼. 주거용 건축물 부진 뭐가 된다? 대가 되고 바로 지금 여기 과수원에도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진 뭐야? 대가 된다. 이거 양립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거라고 했어. 양립. 아무리 작아도 조공된 토지침을 볼 때는 대일 때는 양립되지 않는다 했지. 이거 과수원이 있단 말이야. 과수원. 여기다 집을 줬어. 5,000지음. 이거 50지음도 집을 짓고 갑이 과수원을 갖고 있어. 그럼 이건 면적은 요 안에 포함된 토지 양이 적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종된 토지로서 무시하려고 봤더니 주거용. 뭐야, 주거용. 금덩어리란 말이야, 금덩어리. 무시할 수 없다 했지? 그래서 이건 양입이 제한. 이런 식으로 양의 제한을 실정법에 규정한 것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 과수원뿐만 아니라, 목장용지와 뭐, 묘지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과수원이 아닌데 어디에? 목장용지라는 게 뭐야? 가축을 재배해야 되는, 가축을 사육해야 돼. 여기 목장용지, 여기 이제, 가축 중에 뭐, 소, 돼지, 닭, 다 가금류, 다 가축에 들어갑니다. 돼지를 만약에 500마리를 키우고 있어. 근데 500마리 지들이 그냥 클까 아니면은 관리를 해야 되겠지. 관리하면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관리하는 조그마한 여기 짓고 있어. 요거는 여긴 돼지가 살까 사람이 살까? 사람이 주거를 하면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 목장용지라고 하면 여기 사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돼지 목장에 있는 사람 너도 돼지냐? 이러면 안 되니까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이건 돼. 또 어떤 게 있다는 거? 묘지. 묘지에 갔더니 요새는 묘지도 공원묘지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관리사무소가 있어 없어? 묘지 관리사무소.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안장된 토지야. 요즘에 묘지는 옛날처럼 막 그렇게 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고 공원처럼 조성해놨어. 요즘 장례 문화 많이 바뀌어서 수목장 뭐 별별 장례가 많잖아요. 화장해가지고 그냥 유골 안치하는 거 봉안당 시설하는 거 많은데 일단 이렇게 공원을 여기 세종시도 오다 보면 은하수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난 처음에 공원인 줄 알고 옛날에 대전 다닐 때 피곤하면 가다 좀 쉬어간다고 들어가서 좀 한 바퀴 돌고 나서 공원 조성이 잘 돼서 이게 좀 이렇게 발을 들 때마다 보니까 밑에 누구는 이름 쓰였어. 그게 뭐야 이게. 난 이게 전부 다 공원이라서 참 들려고 봤더니 전부 다 묘지야. 그 잔디로 잘 이렇게 해놓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밑 이름만 새겨놓은 거예요. 그걸 뭐야 묘지 공원이야. 그러면 자, 여기 묘지야. 시체나 유골이 안장돼 있다. 쭉 이렇게 묘지들이 쭉 이렇게 분묘가 쭉 있어. 그럼 이걸 그냥 관리 안 하면 풀에 덮여버리고 관리가 안 되면 이걸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 배우고 있지만 이런
묘지 같은 거 전부 다 기간이 있고 몇 년 동안 쓰고 또 갱신하고 이런 규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관리사무소. 묘지 뭐가 있다는 건 관리사무소. 여기는 시체 관리할까 사람이 관리해야 될까? 사람 관리해야지. 이거 그냥 묘지 사무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유령이냐 뭐 이러면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묘목과 뭐야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양이부의 제한이 실정법상 나타나는 유일한 세 가지가 요 세 가지밖에 없어. 요것만 대가 되고 나머지 전부 다 뭐야? 주된 지면 편입돼 버려. 양입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이 세 가지 빼놓고 이게 뭐냐 봤더니 아, 교회야. 교회. 교회는 뭘까? 교회는. 교회다. 그럼 이 지목이 뭘까? 종교용지. 종교용지면 여기 뭐 교회를 크게 세워놨어. 그럼 여기에 보면 목사님 사는 사택이나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많지? 그럼 이거 뭐야? 주거용 건축물이네? 그러면 종교용지 안에 주거용이 들어가 있어. 이건 될까? 아니, 종교 양입돼버려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학교야. 학교. 학교 안에 가보니까 여기 기숙사가 있네. 기숙사. 기숙사 주거용이지. 그럼 이건 될까? 아니야. 이거 전부 다 학교용지. 여기 공장 안에 가보니까 공장 안에 보니까 사원들용 기숙사를 만들어놨어. 그럼 뭐야 이거? 대가 아니고 공장용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양입의 제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이 세 가지만 대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주된 지목에 따라. 여기 주지목 추종. 주지목 추종 원칙에 따라 그냥 주된 지목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일단 설명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 돼. 실시간이 벌써. 너무 길어지면 딱 우리 뇌가 지금 안 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